나도 빨갛고 얘도 빨갛고 빨간색 쫄쫄이 느낌이 잠깐만 커피 앤 도넛 샵 이상훈 샵 호구 자 지난 시간 스파이더맨 어드밴스드 수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 되겠습니다. 작년 서울 코믹콘 한정판으로 나와줬었고 가격은 30만 원대였습니다. 이 어드밴스드 수트 버전의 스파이더맨이 28만 2천 원 정도였던 거에 비하면 1, 2만 원 더 비쌉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 VGM 비디오 게임 마스터피스긴 하지만 코믹스 원작에서도 요 녀석이 나옵니다. 자칼 박사가 피터 파커의 클론으로 만들어냈거든요. 1대가 벤 라일리고 2대가 케인 파커스인데요. 요 녀석은 벤 라일리의 수트를 하고 있습니다. 플스4 게임 버전에서는 스칼렛 스파이더가 나오나봐요. 나는 거기까지 못 깨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코믹스에서는 피터 파커와 이 벤 라일리 스칼렛 스파이더가 대결 구도 피터 파커의 기억까지 그대로 복제된 완벽한 클론이기 때문에 서로 내가 스파이더맨이다 하면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위키를 참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는 드려야 되니까 지난 시간 어드밴스드 버전 배경지가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요 녀석도 배경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없으면 나 진짜 너무 실망할 거야.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기 전에 박스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아, 내가 급해. 그거 지금 배경지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가지고. 박스 이 디자인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한정판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빨간색, 파란색 요렇게 사진첩 요런 느낌의 알맹이만 다릅니다. 뒤에도 뭐 비슷하고 여기도 비슷한 느낌의 글씨만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라고 써 있습니다. 하토이 익스쿨 클로시브를 열어보고요. 일단 어! 있습니다. 얘는 있네요. 마찬가지로 어드밴스드 버전처럼 여기도 이렇게 열리겠죠? 어드밴스드 버전에는 여기가 스파이더 센스 피터 찌릿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고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스칼렛 스파이더가 보입니다. VGM 버전이 6개 정도가 출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핫토이에서. 어드밴스드 버전,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 네거티브 스파이더맨, 벨로시티 버전, 펑크 스파이더 수트 요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언 스파이더 아머가 또 발표가 됐고요. 멋있는 스파이더맨 수트들 계속해서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펑크, 스칼렛, 네거티브까지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출시가 좀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는 아직 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기대를 해보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루즈 위치가 어드밴스드 버전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근육형 바디를 가지고 있고 아 뭔가... 빨개요. 그냥 나도 빨갛고 얘도 빨갛고 그냥 다 빨갛네. 민소매 안 입었으면 진짜 그냥 개그할 때 썼던 그 빨간색 쫄쫄이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천 부분, 밋밋해지는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그물망 부분처럼 나눠져 있긴 하네요. 잠깐만. 웹슈터가 하나 없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비닐 버리면서 이걸 버려버렸어. 정신 안 차리냐, 상훈아. 큰일 날 뻔했다, 너. 누구 원망하려고 그랬냐, 또. 제가 원래 아는 스파이더맨은 아니기 때문에 멋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유니크하긴 한 것 같아요. 관절부터 보면 바로 전에 했던 어드밴스드 수트보다 어깨 관절은 좀 덜 올라가는 느낌이고 아 팔꿈치 관절은 오히려 더 구부려지는 느낌이고요. 하체는 비슷하게 움직여지고 무릎 구부림은 더 좋습니다. 이게 약간의 어드밴스드 수트는 고무 재질이었다면 이건 천 재질이어서 조금 더 많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고관절이 뒤로는 더 움직이지 않습니다. 쟤들은 뒤가 좀 많이 움직이면 얘는 좀 팔꿈치가 많이 구부려지고 바디를 다 다른 걸 쓰나 봐, 각각에. 입증 할 수 있는 게 라쳇 관절이 아니에요. 저번 영상 같이 비교해서 보면 뭔가 관절도 라쳇 관절로 똑똑 소리가 나는 라쳇 관절이었는데 요거는 그냥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일반 관절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아 고개는 훨씬 더 많이 젖혀집니다. 구부려짐도 이런 식으로 확실히 허리의 움직임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고관절 뒤로 빠지는 거 어깨에 올라가는 거는 어드밴스드가 좀 더 낫다. 그 외의 움직임은 스칼렛 스파이더가 관절 가동 범위는 더 넓습니다. 더 다양한 동작들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부분에 또 멋있게 포즈하는 거 몇 개 한번 손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그냥 빨간색 수트예요. 처음에 왔을 때 그냥 꼬부장갑 같았어요. 하늘색 민소매를 입고 있고 눈 쪽은 이렇게 일체형이고 웹슈터를 개량한 것 같아요. 가운데에 딱 구멍이 뚫려서 거미줄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탄환처럼 빨간색과 금색 그리고 조금 더
큰 웹슈터. 웹슈터가 원래 안에 들어가서 뭔가 내장이어야 되는데 캡슐형으로 굉장히 바깥에 나와 있고 포크아이 그거 뒤에 돌리는 것처럼 탁탁 돌려서 계속 무한리필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빨간색 벨트 포인트 옆으로 웹슈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방 같은 것들도 달려있고 타다가 모자르면은 차고 있는 것까지 다 빼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느낌. 허리도 찼는데 이제 다 안 된다? 다리까지 해가지고 뭐 찰 수 있는 느낌. 뭘 놓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납할 수 있는 가방들, 미니 가방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두 개가 달려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제가 아까 깜짝 놀란 게 비닐이 안 벗겨져가지고 이 발을 뽑으려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가 일체형이에요. 빼면 빠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일체형이어서 혹시나 뺐으면 스타킹을 쭉 찢을 뻔했습니다. 손파츠는 이렇게 검지, 중지가 조금은 구부려져 있는 듯한 느낌 하나랑 조금은 더 이렇게 펼쳐진 듯한 느낌 하나에서 이게 한 쌍이고요. 주먹 쥔 손 한 쌍, 펼쳐져 있는 손 한 쌍, 손바닥에 이렇게 센서로 웹슈터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표현해 준 것 같고 웹슈터를 발사할 수 있는 손 한 쌍. 하나는 이렇게 멋있는 포즈 하나고요. 거미줄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핸드폰을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드밴스드 수트보다는 한 쌍이 작은 다섯 쌍이 총 되어 있습니다. 손노즈도 작은데 왜 더 비싸지? 베이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드밴스드 버전 베이스가 조금 더 색감이 좀 더 예쁘긴 한데 뭔가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이에요. 아까보다. 오! 오! 거미줄 파츠 역시 또 야! 스파이더맨 만들어! 에? 해가지고 헐! 이걸로 똑같이 복붙을 해줬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지금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게 특별한 거미줄 파츠 하나 더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거미줄을 이렇게 똘똘 말아서 손으로 이렇게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미줄 파츠가 하나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손노즈를 이렇게 끼우고 아래도 이렇게 끼워주면 단단히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의 포즈를 또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 때문에 비싼가? 일단 한번 세워놓고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랑 나눠나요? 나 혼자 어차피 얘기하는데 혹시나 스칼렛 스파이더에 너무 빠져서 아니면 나의 이 화려한 말주변에 너무 빠져서 좋아요를 누르지 못하신 분들은 얼른 좋아요를 누르고 계속해서 감상하세요. 지금 이제 루즈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끝이에요. 하지만 이 루즈가 깨알 디테일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카메라를 보시면 옛날에 나 이거 우리 아빠 카메라 이거 있었거든. 이거 디카는 아니에요. 그렇죠? 필름 카메라고 여기 이렇게 딱 돼가지고 여기 열어가지고 딱 열면은 탁탁탁탁 굴려가지고 그죠? 요게 셔터일 거예요. 요거 탁 찍어가지고 했었는데 착 해가지고 잘못 나오면 필름 이렇게 미쳐가지고 보고 어린 상추들은 모를 겁니다. 아래에 요런 부분들까지 와 프레쉬를 끼울 수 있는 요런 홈까지도 파놨습니다. 프레쉬는 물론 없습니다. 스트랩이 하하하하 귀여워. 스파이더맨의 얼굴 마크가 달려있습니다. 마감 처리가 너무 훌륭합니다. 바로 착용해가지고 이게 핸드폰이에요. 어드밴스드 버전의 핸드폰은 여기가 꺼져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켜져 있습니다. 본인의 트위터일까요? 페이스북일까요? 뒤쪽에 역시 구형 카메라. 주류는 아니다. 비주류 핸드폰이다. 약간 저가 공짜폰 효도폰이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요거 너무 귀엽습니다. 진짜 커피 앤 도넛. 겐트리 머신 아이언맨 합본할 때 커피와 도넛을 물론 여기 프린트는 다릅니다만 똑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고 제가 이걸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까지 모르겠지만 6분의 1 스케일의 피규어들한테 소품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루즈인 것 같습니다. 커피빈이라고 써있는데 주둥이에 이렇게 뚫려있는 부분까지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빨대까지 여기다가 넣어줬으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피자가 있습니다. 피자가 한 조각 정도는 따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페퍼로니 피자인 것 같아요. 야채, 소고기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었고 치즈 크러스트? 아니네요. 제가 봤을 때는 미디움은 아니고 라지 사이즈로 굉장히 큰 아메리칸들이 즐겨 먹는 커다란 피자를 자, 이렇게 뒤집어보면 탄자국, 뭔가 화덕 피자 느낌처럼 두고두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6분의 1 스케일 루즈인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케이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NYC 피자라고 써 있고 물론 속지나 가운데 그 꼽는 플라스틱까지는 없어요. 그 뭔지 아시죠? 여기에 이 녀석을 당연히 얹을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딱 맞물리게 되어 있고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자체가 아시죠? 기름이 이렇게 배어서 골판지라고 하나요? 이렇게 다다다닥 되어 있는 이것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짜 기름은 아니고 이게 프린트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쓴 루즈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루즈 구성이 어드밴스드 버전보다는 조금 적긴 한데 알찬 루즈 구성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자꾸 더 비싼 게 제가 이해는 잘 안 돼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공개할 배경판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배경판이 어드밴스드 버전이랑 스칼렛 스파이더맨 버전은 다 달라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버전에 배경판 넣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거기잖아요. 뉴욕 그쪽에 사거리 있고 사거리 앞에 버거킹 있고 버거킹 옆에 GS 있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 또 멋있는 디오라마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포즈를 한번 제가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은 포즈를 잘해야 돼요. 아 이게 근데 표정 자체를 못하니까 살짝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는 있겠네요. 여기 떨어져. 셔터를 누르는 스칼렛 스파이더. 괜찮은데요? 이렇게 카메라 사진 찍는 것도 되고 공중에서 한번 또 날려봐야죠. 고개가 더 좀 잘 쓰여지니까 와 여기 진짜 웹슈터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할머니가 이거 바늘 귀에다가 이거 실고 자달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네. 아우 쉽지 않네. 네. 이런 느낌. 에너지 넘쳐 보이고 역동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포즈. 다리도 진짜 많이 벌어지네요. 아 하는 거. 이야 내가 이거 다 땡길 거야 하는 거. 아 잘한다 상훈아. 뭔가 신박한 거 해보고 싶은데. 아하 이거 되는 거 되겠다 이거. 깡충 뛰어오르면서 공중샷을 찍고 있는 스칼렛 스파이더. 얼짱 각도가 딱 이런 느낌이야.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역동적이고 포징 장인. 샵 이상훈. 샵 잘생겼다. 샵 호구. 오 좋습니다. 이 각도만 좀 잘 맞추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앵콜. 앵콜. 여러분의 열화 같은 앵콜에 힘입어서 포즈 하나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잡는 손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얘. 볼수록 매력이 있네요. 포즈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아요. 자신의 박스 위에 앉아서 피자 한 조각과 커피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스칼렛 스파이더. 마지막 포즈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수많은 영화상의 스파이더맨들도 만나봤지만 코믹스 원작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이 비디오 게임 속 수트를 만들어준 스칼렛 스파이더 수트. 처음에는 좀 주방에 걸려있는 고무장갑 느낌이었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그런 스파이더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펑크 스파이더 수트를 소장을 하고 있고요. 네거티브라든지 벨로 시티, 아이언 스파이더 아머 다 나오게 되면은 차례차례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 한 조각만 줘. 배고파.